여러분 슬라임 카페 가보신 분 있나요? 아 제가 슬라임 카페를 너무 가보고 싶은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어? 아 지영이한테 물어봐야겠다. 여보세요? 어 지영아 슬라임 카페 갈래? 아 오늘 안 된다고? 알겠어. 아 가고 싶은데 누구 없나? 아! 한 명 있군요. 야하! 왜? 슬라임 카페 가자. 아, 난 또 뭐라고. 이거나 맡아. 아, 왜? 가자고. 기차 타고 안 간다고. 아, 슬라임 카페 재밌어. 안 간다고요. 그리고 난 슬라임이 이미 있어요. 진짜? 어디? 여기. 피게 슬라임. 무한리필이다 이거. 내 입에 뭘 좀 넣어봐. 그럼 더 커진다. 안 간다고? 안 가. 엄마가 돈 주고 가서 슬라임 카페 가고 남은 돈 다 오빠 주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지. 야. 너는 그게 문제야. 뭐? 중요한 얘기를 왜 빨리 안 하냐고. 그럼 빨리 말했어봐. 출발지야. 출발. 야. 야, 나는 뭐 하면 돼? 형, 오빠 나랑 재밌게 놀아주면 돼. 놀아주면 그래. 나머지 돈 나한테 주는 거야? 놀면서 돈 벌다. 출발. 이런 알바가 없다. 진짜. 그래도 고마워, 언니. 야. 나 오빠 나 너무 설레. 나 처음 와봤잖아. 내 친구들 다 와봤다고. 이제 나도 자랑할 수 있다니까. 고! 여기 막 먹는 거 이런 거 이거 초콜릿이랑 아, 귀여워. 진주 슬라임 알아? 모르는데? 야 나는 클리어 슬라임 하려고 왔거든? 오빠는 뭐 할 거야? 난 비계 슬라임 만들 거야. 비계? 어 있는데 왜 또 만들어? 귀엽잖아. 내 눈을 보고 싶어. 그리고 내가 쳐봤는데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다. 비계 슬라임을 되게 좋죠. 그럼 나는 곧 봄이 오잖아. 봄 슬라임. 봄 슬라임? 핑키 봄 슬라임. 오케이 만들어보자. 오케이 만들기 출발. 봄이면 뭐야? 벚꽃이잖아. 벚꽃을 담아야지. 이거 봐봐, 벚꽃. 이런 거 왜 담는 거라고 이렇게.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다 고르면 된다. 오케이. 응. 집에서 만드는 것보다 확실히 더 멋있게 만들 수가 있네. 나 이게 진짜 슬라임이다. 맞지? 맞지. 완전 짱이지? 나랑 같이 오기 잘했지? 야하! 이 정도면 됐지? 딱 채워서 하면은 되는 거. 야하! 자, 저는 정말 국내 최초, 세계 최초로 지방 슬라임을 만들 겁니다. 맨날 이렇게 만지면 해도 이 지방 슬라임을 시각화를 해보죠. 저의 지방을 한번 슬라임으로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두 개를 이렇게 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그럼 먹을 거만 담으면 되겠네. 이렇게 있는 지방 슬라임을 표현할 겁니다. 되게 뷔페온 느낌이요, 지금. 이게 뭐 슬라임 뷔페군요. 자, 이거 기본 초콜릿. 초콜릿. 재밌구만. 오빠 나랑 오길 잘했지. 봐봐 나랑 놀고 돈도 벌고 완전 짱이지. 돈 남은 거 나한테 다 줘야 돼. 어 알겠어. 피방 할 거야. 야하 야하 삐삐 고이 엄마 완전 짱이지. 이녀석이? 왜? 엄청 짱이지. 그럼 끝나면 너한테 얼마 받는 거야? 엄마가 나한테 용돈 3만원 줬지. 3만원? 3만 8천 원 나갔지? 얼마? 3만 8천 원. 나는? 2천 원. 2천 원? 나쁘지 않아. 피시방 2시간이야. 그래. 양파가 10만 원 넘어나. 맞습니다. 자, 오빠 알지? 나랑 너 만들어봤잖아. 물감이랑 반짝이랑. 자, 파츠. 마지막에 넣으면 되는 거죠? 마지막에 이제 다 하고. 좋습니다. 파자마 파티를 하면. 7. 슈얼리는 없겠다, 그지? 자, 그럼 만들어봅시다. 나는 아까 말했다시피 스프링 슬라임인데 나는 버터 슬라임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핑크색 만들어서 이렇게 할 거야. 완전 멍치 세상에서 하나뿐인 우리만의 슬라임을 만들래. 야하 이거 액티베이터를 전부 다 넣어주세요. 전부 다 넣어요? 네. 벌써 구성하고 있어. 쉐키 오빠 벌써 비계 슬라임 완성했는데? 그러니까 내 비계 같은데 벌써. 아 슬퍼. 돌려주기. 두 개 돌려주기? 오케이 가위바위보. 오빠가 완전 놀면서 돈 벌구만. 슬라임 만들고 있잖아 우리. 슬 슬기롭게 생각을 해보자. 라 라면을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뭐야? 임자 있는 라면을 뺏어 먹는 게 제일 맛있지. 야하 오 첩사하다 같이 먹고 싶다. 풀 같아. 풀이지. 오! 마치 내 지방을 만지는 기분이네. 오빠 좋겠다. 맨날 이렇게 만지면 기분 좋은 거 있어서. 그럼 너도 만들어. 싫어. 놀림받는.
놀린단 말이야. 뭐라고 놀림받는데? 네. 일쓰기? 야하! 우와! 오, 너 피자다, 피자. 귀엽지? 자, 퀴즈입니다. 이거 무슨 슬라임이게요? 시롱이. 땡. 김밥? 땡. 정답은 순대였습니다. 순대 드릴게요. 이어서 문제 하나 더 나갑니다. 무슨 슬라임일까요? 떡볶이. 땡. 뭐야? 커피. 커피 슬라임이었습니다. 맞추신 분 댓글에 맞췄다고 써주세요.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. 맞추신 분께는 으뜸의 사랑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. 아무도 안 달 것 같은데. 어. 나는 버터 슬라임이잖아. 그래서 난 아이클레이드 좀 넣을 거. 나는 지방 슬라임. 거의 80% 완성인 게 요 느낌하고 요 느낌과 비슷하죠 지금? 이걸 이렇게 넣으면 돼. 오, 신기해. 나도 근데 이렇게 처음 해봤거든. 난 클레이를 다 녹여서 넣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신기하다. 우와, 신기해. 나도 이런 사람 처음 봤거든. 뭐야, 씨. 야하. 핑크색을 좀 넣어볼게. 지금도 괜찮은데? 아, 살구색이야. 오빠 지방이거든. 어? 내가 이걸로 해야 되나? 아니, 푸딜러 오빠? 궁금해가지고. 한 방울. 한 방울 넣었어, 한 방울. 어떻게 변화가 될지. 뭐야? 아, 이거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. 뭐야? 왜 이렇게 따라해? 너 어차피 안 쓰잖아, 이거. 왜? 써. 나 이거 넣는다, 나 그럼? 잠깐만. 왜? 바꿀래? 왜? 잘 만들었는데? 아니야. 마음에 드는데 오빠가 만드는 게 지방이 비계 슬라임이잖아. 어. 근데 지금 나는 핑키 만들었는데 살구색이 되어버렸단 말이지? 아, 그러니까 너 지금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? 아니야. 난 너무 마음에 나는 네가 마음에 안 들어야지 내가 행복할 것 같아. 안 바꾸겠습니다. 얘가 불행한 걸 보고 싶어요. 오, 마음에 들어. 그럼 바꿔. 난 너 행복한 거 봐. 아니, 근데 진짜 의도치 않게 살구색이 돼가지고 이게 더 지방이 같은데? 어, 지방 같아. 야하! 핑크색을 넣습니다. 짠! 됐다! 내가 좋아하는 핑키. 자, 와, 이쁘다. 여기에. 아, 그냥 막 뿌리는 거야? 응. 이렇게 토핑 많은 것도 행복한데. 진짜 엄청 이쁘다. 과연. 아, 귀여워. 여기 보이세요? 핑키. 나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, 진짜로. 집에서 이게 안 들어가. 이쁘다, 진짜 이쁘다. 인정. 오, 에이미가 만든 슬라임 이쁘다. 에이미의 핑키 슬라임 완성. 핑키라 쓰고 몽키 핑키라 읽는다. 핑키라 쓰기. 오빠 슬라임 어디 갔어? 신경 오버 되겠습니다. 지방 슬라임, 산지 직송. 이 신선한 지방 슬라임으로. 인사해, 지방아. 으뜸이의 지방이라서 뜸방이에요, 뜸방이. 아, 이름이 뜸방이야? 뜸방이 인사해. 우리 네 아들 아니요? 나는 뜸방이라고 해. 때려. 저 뜸방이는 먹을 걸 좋아하지. 네, 뜸방이한테 먹을 걸 줘보겠습니다. 먹을 걸 봐서 신나 뜸방이 어. 웨이브. 입 열어줄게. 자, 뜸방이 와플 먹어, 아이스크림 먹어, 햄버거 먹어, 초콜릿 먹어, 아이스크림 먹어, 브랜킴. 오빠가 진짜 귀엽다. 어우, 뜸방이 이제 배불러서 들어갈 데가 없다. 자, 뜸방이 눈 약간 비추고 합치겠습니다. 섞어줬습니다. 네. 뜸방이 소화. 먹을 것과 하나가 되는 뜸방입니다. 뜸방이 완성! 야하!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? 나도 진짜 마음에 들어. 내가 딱 만들고 싶었던 슬라임이야. 그니까, 맞아. 아, 에이, 이게 느낌 좋네. 맞지? 내 거는 귀여워. 이거 통에 넣으면 완성인가요? 네, 세상에 다 하나뿐인. 짠. 꼭 이렇게 나가서. 마지막에 뜸방이 눈을. 핑키. 뜸방. 완성! 야, 재밌는데? 꿀잼인데? 완전 재밌었다, 진짜. 자, 그러면은 핑키와 뜸방이 자, 가지고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산이 안 끝났어요. 응? 아! 왜 이러실까? 어디 그냥 가? 아유, 내가 까먹을 리가 없죠. 여기 남은 잔돈 2,000원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별 말씀 없으니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부르세요. 네네. 가보겠습니다. 안녕. 에이미. 네? 이모가 설날 때 너희 용돈 못 줬다고 너희 용돈 주고 갔어. 여기. 와, 나 이걸로 슬램 카페 가야겠다. 감사합니다. 그래, 2만 원 너 갖고 2만 원은 오빠 주면 돼. 네. 오빠
이렇게 하지 않으면 같이 가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어. 나중에 꼭 갚을게. 미안하고 고마워.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.